자, 보안 업체의 본점 출입 권한 변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증 서류를 토대로 해서 보안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숙지한 이후에 문을 개폐해 준 것이지, 그러한 서류도 없이 제 뒷배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을 써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이렇게 종교화된,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일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네네네. 근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저 배후에 종북이 있다. 저 배후에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S1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 탐사 문을 닫아걸고 정춘수 아가리에 저희 더 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무리 정춘수 씨가 법원 오늘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더 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어제 제가 이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정춘수 씨가 그동안에 더 탐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좀 들었어요. 얘기를. 돈으로 얘기해, 돈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으니까. 계약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기 어디 강진구란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 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당신 이름 뭐? S1 당신 이름 뭐냐고? 뭐 하시는 거세요? 채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누구한테 죽어요 아유, 지금 우리는 잠시만요. 최고를 안 채팅하는 거예요 사실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의 침입자 이건 보안회사가 아니고 이건 뭐 사기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네? 응?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 계속 찍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비종욱 씨. 비종욱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비종욱 씨. 답변하세요. 경찰 연락해가지고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항을 나가세요. 알려줬더니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뭐야? 뭐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저 나가라고 경고문 얘기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기본 경력을 요청을 했어요. 이 하나하나가 나는 게 문제가 될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기에 지금 저그 사대로 세컨 주제에 일기에 지금 저그 사대로 사대로 세컨 주제에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가 말을 하면 적어도 진보 진영에 계시는 시민이라면 제가 시민이라는 단어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깨어있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이제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국민과 다른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생각보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이가 진보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네. 맹목적인 믿음이 강해요.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 정책, 언론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를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